공장에 왔어요. 중국 지사에 와서 제품을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저희는 이제 판재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가공석도 만들고 이형도 하고 제가 이제 여기서 한 15년간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게 저희가 한국에 와 있는 의자들 있죠. 이게 세트로 해서 이게 의자, 받침대, 의자 4개 세트에서 보통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이걸 다 갖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다 보지 못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일일이 다 손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몇십 개씩 막 가공을 해 놓으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고, 이런 거 의자도 많이 있죠. 이런 의자도 이게 옛날엔 밑에 동네에서 많이 만들던 건데 이제 이쪽 동네에서도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의자 세트라든지 이런 걸 다 손으로 가공이야. 사과라. 의자 세트라든지 만드는 겁니다. 옛날엔 샤먼이라고 밑에 동네에서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한동성이라는 데 지사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이런 가공을 많이 해요. 좀 유명한 것들이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석동이라는 돌이고 카파오라는 돌인데요. 이런 건 내수는 한국에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중국 내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의자 세트나 이런 책상 같은 거를 많이 이제 한국 전시를 해놓고 이제 고객님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공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와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놀고 오고 가고 하는 어떤 공간인데요. 저기 물기둥까지 한번 보여주려고. 옛날에는 이게 되게 많이 유행했었어요. 한국에서도 이게 한쪽으로 뿜어 나오면서 수력으로 그냥 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리시다 가면 이렇게 수력으로 돌리는 건데 옛날에는 많이 유행했었어요. 지금은 별로 사실 없는데 너무 보기 오늘 제가 그냥 가공하는 공장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잠깐 카메라를 잡았어요. 이제 우리 판재나 경계석이나 가공하는 거 이따가 한번 더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중국 사무실에서도 이 하트 모양이 소통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잘 올려드릴게요. 지금은 출장 중입니다. 자, 저희 공장의 돌 모습의 정통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수가공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돌을 이렇게 쪼개요. 그래서 조경이나 이런 데 쓰는 거거든요. 자, 이제 네 가운데를 쪼개면 제가 저희 전시장에 오면 이런 거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 천연자재는 너무 이뻐요. 원래 제가 이제 천연자재 연구실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계속 블로그 활동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돌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이제 쪼개집니다. 쪼개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장 단편이 나와요. 이렇게. 네. 자, 여기도요. 쪼개집니다. 쪼개집니다. 쪼개요. 이렇게. 그러면 이 돌을 이제 하단 경계에서 받침대로도 쓰고 정원 꾸미기나 집 꾸미기 할 때 쓰는 거거든요. 보세요. 자, 쪼개집니다. 이번 라스트. 제가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아유, 니 팅하오. 어? 제로. 컷. 꽁. 오케이. 이렇게. 편. 네. 이게 이제 저희가 하단에서 쓰는 돌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갖고 가서 한국에서 고객님들한테 줄 거라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다 일일이 손 하나하나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니하. 니하.